지난달 24일부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에서 큰 우려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도보 순례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해당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오염수 투기 말고 대체 방안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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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국교회 연대가 후쿠시마 핵폐수 투기 중단을 위한 서울 지역 도보순례 및 우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연대는 종로 5가역, 독립문역 서울역 등 서울 지역 6곳으로 흩어져 출발했습니다. 종로 5가역 근처 한국기독교회관 앞 시위 참여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진영 사무총장이 도보순례 취지를 밝혔습니다. 생태적인 범죄에 대해서 함께 규탄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번 행진을 통해서 계속 좀 진행됐으면 하고. 오후 6시 30분에 출발한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7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참여자 100여 명이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인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日本では教会で福島の問題であまり何も行動できていないのでとても申し訳なく思っています。 끝까지 잊지 않고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투쟁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도보순례와 우산 시위는 지난 7월 17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지역 NCC 전국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전남 동부,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마지막 지역으로 서울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오염수 투기를 멈춰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서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 손주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지금 생선을 못 먹을 위기에 처했어요. 방사능 해양 폐수를 멈춰달라, 투기를 멈춰달라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가지고. 연대 측은 오는 7일 서울역에서 일본 대사관 앞까지 행진하고 도보순례 마침 기도회를 끝으로 도보순례와 우산 시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